김우중 회장이 김일성의 신뢰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신뢰를 얻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 그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김우중 회장과 이제 김일성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남한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바가 있지만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었다. 왜냐면 직원을 누가 안 했을 거 아니죠.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이제 그 한참 그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소련 붕괴가 되니 많이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직원을 안 한 거예요. 안 돌아다녔고. 그걸 직언을 한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동구권도 그렇고 뭐 소련도 그렇고 스탈린 동상, 레닌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있다. 지금 북한에도 당신 동상이 많은데 그 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나는 했을 것 같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스스로 지금 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이 필요하다. 나를 밀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평양에 가면 고구려 동명왕의 묘가 있어요. 릉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건데 북한에서는 부실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김부자의 유적지가 아닌 이상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안 하지. 가본 적도 없다. 저도 잠깐 보니까 이게 묘는 번듯하게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문 같은 게 되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김우중 회장님이 아신 거예요. 알고 바로 김일성을 만났어요. 앞으로 남과 북의 왕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 민족의 시조인 고구려 동명왕의 릉을 이대로 관리할 거냐라고 말해요. 그 다음날 바로 김일성이 동명왕 릉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당 간부들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야단치고 나서 동명왕의 릉이 새롭게 새 단장을 해서 아주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죠. 김우중 회장 보면 약간 좀 돌직구 있잖아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약간 비율을 좀 맞춰야 김일성이 마음을 얻지 않을 수. 이건 너무 진중권 교수님. 이건 너무 진중권 교수님. 뭐 저도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면 아마 신임을 얻지 않았을까. 오 친구가. 오히려 근데 김일성 주석은. 김우중 회장의 이런 솔직한 모습을 좋아했대요. 오히려.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먼 사이면 이런 얘기 못하잖아. 근데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또 김우중 회장도 그렇지만 그 아내분이 또 그렇게 돌직구인가 봐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혼자 오지 말고 저 아내분하고 같이 오라고 그랬고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초대소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 안부 전화를 걸어가 잘 있냐라고 확인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의 진실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돌직구를 던지는 사람이 신뢰받고 사랑받는다. 돌직구쇼. 돌직구쇼. 이래서 돌직구는 김진이지. 아 제가 아까 그 돌직구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돌직구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유, 오늘도 아차 싶더라고요. 고마워. 아, 고마워. 아니 이런 비화도 있어요. 김일성이 김우중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1994년 정권 말기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김일성을 김우중 회장이 망명시키려 했다. 야 이건 말 좀 그러니까 이런 비화 이런 썰이 당시 파다하게 돕니다. 근데 그냥 썰도 아니고 서울신문 사장이 당시에 직접 취재했던 내용이라고까지 밝혔어요. 1994년에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 주석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평양에는 그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 망명지역을 좀 자네가 알아봐달라. 그러니까 그때면 김정일파가 아버지 김일성 파를 다 몰아내고 실권을 다 쥐고 있었던 때여서 사실 북한 권력의 이양기여서 역사적인 시점은 맞긴 해요. 자, 근데 이 모든 걸 도청하고 있었던 김정일계가 김우중이 김일성의 망명을 부추긴다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난리를 쳐서 이게 무산됐다라는 에피소드를
당시 서울신문 사장이 취재했다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취재를 했다고? 이게 사실인지 2017년에 한 기자가 저 김우중 회장에게 직접 팩트체크를 물어봅니다. 진짜입니까? 망명시키려 했습니까? 그러자 김우중 회장이 또 너스레를 떨어요. 내 북한을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에피소드가 많은데 아, 전부 다 까먹었어. 아~ 그러니까 까먹었지. 기자계에서는 NCND라는 게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어, 뭐지? 외교용. 그건 팩트로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김우중 회장이 원래 스타일이 좀 이렇긴 한데 하필 여기에 NCND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묘한 여운이 남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